이두 사람 궁합 보려고 오신 거예요? 결혼할 사람? 언니 사주에는 일부 종사가 안 되는데 언니 나이로 봐서는 결혼을 한번 했다 소리가 나는데. 제가 사실은요, 지금 이혼 소송 중인데, 이혼하고 이제 이분하고 결혼할 수 있을지 좀 보려고요. 그럼 솔직하게 치고 들어왔어야지, 언니. 이게 첫 남자인 것처럼 얌전 떨고 있네, 어? 자, 그러면 이혼을 준비 중인 상태이고,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할 생각인데, 결혼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, 그거를 참 능력도 좋다, 언니. 요나네? 응? 잠시 잠깐 이렇게 스치는 바람처럼 보이기는 하나, 언니. 내가 보았을 때 이렇게 연분이다, 천생연분이다고 뭐 잉꼬부부가 될수 있다 이 말은 안 나와요. 왜냐, 언니한테 지금 이번 연도 수전으로 들어와서 간제에 간제가 물려져 있고, 뭐 이혼 그것도 언니한테 간제가 될 수는 있어요. 근데 이게 좋게 풀려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안 좋게 빠져나가는 그런 형국에 들어서 있고, 언니 기운 자체가 너무 탁해. 탁하다 보니까 이게 이 사람하고의 이 배필이 맞나? 아닌데? 이 소리가 먼저 나. 이 사람 혹시 애인 있는지도 좀 봐주세요. 나 언니를 보는데 왜 골빈년이 하나 와서 앉아있지?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거든. 언니 혹시 이 남자한테 돈 줬어? 남편의 돈, 위자료 이런 것들로 다 여기 밀어넣겠다라는 거네. 어? 언니야, 이 사람 여자 있냐고? 있다. 언니는 당한 거다. 어? 자, 남편. 지금 기존에 있는 남편. 응? 그 남편하고 완전히 서류가 끝난 것도 아니잖아, 그지? 그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돈을 야금야금 가지고 와서 이 남자한테 계속 갖다 밀어넣은 거네, 언니. 내가 좋은 방법을 하나 일러줄게, 언니야. 지금 있는 그 남편이 언니 바람피는 걸 모르고 있을 줄 아나? 알고 있대. 알고 있거든. 근데 자, 지금 악에 받쳐도 너무나도 받쳤어, 남편. 응? 그 남편이 내 돈이 나가는 것도 알고 있고, 바람을 피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, 그 돈이, 금전이, 다른 남자한테 들어가고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. 자, 여자로 치면 꽃뱀이고, 남자로 치면 제비다, 그다. 언니는 제비한테 물린 거야. 그만큼 언니는 줬던 돈이 있거나, 꺼준 명목으로 줬다면 돌려받는 게 맞는 거고, 그 금전에 대해서 내가 너무 좋아서 내가 그냥 용돈 삼아 줬으면 여기서 그만하는 게 맞다라고, 그렇게 보여. 그러니까 언니는 정신을 조금 부여 잡아야 된다. 이 사람 언니 사랑 아니다. 언니 사람 아니고 언니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, 그때 아니라고 얘기가 나거든. 우리가 100%는 없다 하잖아. 근데 100%, 200%다. 그러니까 언니는 지금 나쁜 관제라고 했잖아, 내가. 좋은 관제가 아니라, 그지? 언니는 빈털터리가 돼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거든. 정신 지금 안 차리고 내가 지금 내 남편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지 않으면 언니는 걸베이 된다. 돈 조금밖에 안 들어갔는데요. 그 돌려받아야지, 조금밖에.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얼마가 들어갔는데. 정도 들어가는데. 그리고 그게 조금이가 없냐? 그 3억 내놔 갖다도 내니잘 되게 해줄게요. 어? 참, 그 철이 없어도 없어도 골빈년 하나 와서 앉아 있대. 있지, 내가 지금 여자가 있다. 원래 지 여자가 있고 언니를 그냥 돈줄 대상으로 보고 지금 계속 만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하고, 원체 이 사람 말을 잘하거든. 맞아요. 말빨이 장난이 아니다. 사기꾼 수준, 절로 가라. 사기꾼 처리 가라 할 정도로 말을 잘하기 때문에 언니가 혹하니 빠져든 거고, 2, 3년
수전으로 2년 전부터 언니가 바람이 싹 불기 시작하면서 언니한테 이 사람이 들어왔어. 들어왔기 때문에 혹하니 빠져들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다 갖다 바친 걸로 보이거든. 어? 이것 또한 언니 돈으로 갖다 바친 게 아니라 남편이 일궈놓은 재산을 야금야금 빼와서 지금 이렇게 갖다 바친 걸로 나와.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내 남편 자리로 옆으로 돌아가서 남편한테 잘못 구하고, 응? 언니는 진짜 현모양처처럼 옆에서 잘하고 살아야 된다. 어? 빙수같이 뒤통수 맞지 말고. 나 진짜 잘하네요. 언니도 의심이 스러우니까 지금 찾아들어서 내하고 맞는지, 이 사람 옆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찾아들었잖아. 네, 응? 맞아요. 어디 남편으로, 너 남편 자로 궁합을 봐달라고 찾아들어온 사주가. 어? 참, 두 사람 사주 딱 넣자마자 이건 불륜이다. 라는 게 바로 나오는데. 어? 뭔지 모르겠는데, 언니야. 젊어 돌아가신 분 때문에 뭔가 자꾸 왔다 갔다 왔다. 본인 집에 젊어서 돌아가신 조상이 있거든. 네, 할머니. 그 조상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해방을 놓는지 할머니가 아니고 젊은 여자야. 젊어서 돌아가셨어. 돌아가셨는데, 자, 할머니, 할아버지 자만 생각할 게 아니라, 본인 집에, 본인 사촌이 됐든 뭐가 됐든, 언니 있었어요, 언니. 내 위에 언니. 이 사람이, 내가 한지고 원진 게 있다 보니까,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그런 거야. 그러니까, 자, 걷어낼 거다 걷어졌다 치자. 지금 이 사람한테 빠져든 거는 본인 내 자아가 이 사람한테 빠져든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조상들의 그런 바람들 때문에도 그럴 수 있어. 그러니까 어찌됐든 흐린 정신을 거둬야 되는 것이고, 결론은 언니야, 이 남자는 절대 내 남자가 아니라는 거, 이 남자 옆에 사람이 있다라는 거 알겠어요? 다른 쪽으로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. 공기가 들어와 있기는 한데, 그건 본인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 나오니까, 절대적으로,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. 본 남편, 뒤로 지금 준비하는 간제들 많다, 언니야. 언니한테 뒤통수 칠 거. 아싸리 유부남을 만나갖고, 그냥 유부남을 만나지. 뭐 든다고 연하 이 총각을 만나갖고, 언니, 네가 눈티를 많이 놓은 소리가 나거든. 그러니까, 정리하세요. 정리하는 게 언니한테는 답이에요. 언니가 살아남는 군형이고. 알겠죠? 응? 이사, 뭐더 궁금한 거 없죠? 나 여기 오길 잘했네요. 끝내세요. 이게 시비 다툼 구설, 막, 엉망으로 망신수 들어오니까. 알겠죠?